뭐랄까 고구마는 농사 잘 짓는 건 별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고구마는 영상이 많이 있으니까 이 고구마는 우리가 생산을 하자면 첫째는 종순, 종순의 굵기에 이렇게 심었을 때 이 굵기에 비례해서 긴 뿌리 양이 달라져요. 그리고 절간 개수가 되겠죠. 종순을 기를 때 굵고 절간을 짧게 만들어야만이 긴 뿌리 개수가 많이 나와요. 이 긴 뿌리 개수에서 이게 지상부에서 너울너울 잘 자라야 되는데 이게 못 자라면 얘가 긴 뿌리가 나와도 고구마를 안 만들어지고 덩이 뿌리를 안 되고 그냥 뿌리를 돼버려요. 자, 우리가 고구마 안 여는 것도 보면 뚱뚱하게 좀 젓가락 이상 볼펜 두께에 가까운 그 사이펜 두께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털이 나 있다고. 왜 그러냐면 고구마는 끊임없이 만들어지려고 하나 잎 두께가 얇다는 거죠. 잎 두께가 얇으면 내려오는 영양소가 부족하니까 고구마가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고구마는 다른 작물하고 달라가지고 그 내려오는 영양소로 고구마가 만들어져요. 감자는 올라가면서 감자를 만들고 잎에서 먹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감자가 먹고 감자는 도마다와 같아요. 감자는 도마다와 같으나 고구마는 지 고구마와 같아요. 잎에서 내려오는 영양소에 의해서 고구마 만들어진다. 그럼 이렇게 보면 첫째는 종순을 굵고 절간이 짧은 걸 사야 된다는 거죠. 그럼 첫째적으로는 제일 좋은 건 첫순이 제일 좋은데 첫순은 계속 우리 다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고구마 종순을 살 때는 황금을 얹고 있는 고구마 종순이 그나마 좋아요. 네, 연면시벌에서 살을 찌워놨기 때문에. 그러면 살이 찢단 소리는 잎이 두껍다. 잎이 두텁다는 거. 잎 두께. 자, 그럼 잎 두께가 나눠 놓고 나면 그 다음에 절간이 되겠죠. 절간이 짧아야 된다. 자, 절간이 짧아야 개수가 많이 나고.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정식을 하고 나면 시들지 않아야 된다. 자, 안 시들어야 되는 거. 시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잎이 긴 뿌리는 만들어서나 시들어버리면 이게 고구마가 안 달리는 형태로 가면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안 시들락 하면 그 첫째죽을 숨을 때 우리가 두둑을 만들어가지고 고구마를 심어놓고 비닐을 치면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안 시들고 뿌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게 비닐 밑에 짓고 비닐 치는 거, 그 흙 올려가지고 안 시들게 하는 거, 요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예, 고구마 종순이 첫순을 비닐 밑에 심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다시 꺼집어내고 나서는 이 순을 비닐 밖으로 꺼집어냈을 때 연면시빌에서 잎에 살을 찌워야 된다. 자, 이 살을 찌워야만이 이 뿌리가 영양을 먹어서 고구마가 만들어져요. 덩이 뿌리 형성돼요. 여기까지 들었어요. 그렇죠. 영상에서. 예, 요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에 예. 연면시비는 어떻게 먹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보면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고 행동해요. 일주일에 한 번. 더 이상 먹으면 어떨 때 행동 못해요. 그래서 비가 오면 이게 빨라져요. 고구마를 농사 잘 지으려면 종순을 좋은 걸 첫순을 심고 비닐 밑에 심고 쿨러가 물을 뿌리고 연면시비를 하면 제일 좋은 거죠. 그 연면시비를 뭘로? 골드 그린, 골드 칼라 있어요. 아, 예, 예. 예. 골드 그린, 뭐 골드 그린. 예. 하신데. 요걸 갖다가 물 한 마리에, 예. 물 20리터에 예. 60cc에 설탕 60g. 자, 요렇게 해주면 여름이 연면시비를 해준 이 영양소가 고구마 잎이 먹고 자기를 소화해서 내려가면 뿌리가 잘 먹어요. 그럼 뿌리가 만들어지는데 이 덩이 뿌리가 잘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형성. 그런데 좋은 영양소가 내려오면 고구마 만들어지는 시점에 보면 잔털이 많아요. 예. 다시 보면 예. 요 잔털이 태화되어 버리고 바로 고구마 만들어져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잎이 두께가 얇으면 여기에서 한 뿌리씩 굵어져요. 고구마 만들어지면서도. 예, 예. 그러면 이게 힘이 하나 백이겠죠. 예, 예. 그게 요런 형태예요. 그런데 잎이 영양소가 많게 되면 고구마 힘이 안 백인다는 거죠. 이게 황금을흥법의 주 키포인트예요. 고구마만은 특별히 좀 달라요. 감자는 누구나 심어도 뭐 잘 되든 못 되든 다 달려있어요. 맛있고 맛없고 차이지. 근데 고구마는 전혀 아니에요. 고구마는 시들어버리고 가는 거 심으면 고구마 하나도 안 열고 덩크만 무승해. 잎이 좋았는데 캐보면 없다는 거죠. 왜? 뿌리 줄기만 있는 거예요. 뿌리 줄기. 뿌리 줄기만 있고 뿌리에 이런 또 뿌리가 그 굵은 뿌리에 뿌리만 나 있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잎에서 좋은 영양소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것도 좋은 영양소 때문에 멀리 갔어도 옛날에 보면 달린 게 있어요. 멀리 가서 달린다. 한 30cm 밖에 가서 고구마 달린 게 있어요. 왜 그러냐? 그때 좋은 영양소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전에 가물고 시들어서 고구마가 안 맺었다는 거죠. 이게 완전한 과학적인 방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과학 영역이 돼야 돼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것들이 그 마늘하고 고구마예요. 아주 애매해요. 이놈들이 행동하는 게. 옥수수도 이파리 사이 뒤로가 낑기면 안에 생장점이 없어지고 수단그라스, 수수, 옥수수, 마늘 요 세놈은 비료를 뿌리면 잎사귀에 비료 낑겨 들어가면 장이 일어나고 고구마는 시들어버리면 늦게 자라버리면 이게 고구마 알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 두 놈이 거의 흡사하게 애매한 일을 하죠. 왜 고구마가 안 열었느냐 그런 이유죠. 고구마 잎이 시들어보면 긴 뿌리 개수는 나오나 그 뿌리가 살이 덩이 뿌리를 안 형성된다. 왜? 잎이 가늘기 때문에. 그래서 원인이 그리 빠져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시들어가 해수이 나면 연면십이 해수만 느려버리면 조금 늦어나마 새롭게 고구마가 영향을 받아서 늦게 달려요. 약 한 달 늦어요. 그 대신 힘은 안 박혀요. 황금을흥법에서 힘 안 박히긴 해줘요. 그러나 그 타이밍이 늦어지면 수확시기가 늦어진다. 생산량이 줄어든다. 그러면 고구마를 심기 위한 토양의 토양 비료량은 어떻게 할 거냐. 이 토양 비료량은 이시가 0.8에서 1.5까지는 괜찮은 이 범위가 고구마에는. 그럼 0.8은 뭐고 1.5는 뭐냐면 이 시가 100평의 비료 한 포가 0.8의 이시 척경이 거의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쓰는 비료들이 거의 속효성이거든요. 단 한 번에 그런 거 쓰는 거 아니겠죠. 고구마는 초기에 뭐 어느 정도 힘이 강해도 농사가 되기 때문에 속효성을 써도 무방하다는 거죠. 근데 1.5가 되려면 4, 5가 되려면 한 포 반 정도 200평에 세 포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200평에 세 포. 예. 그게 0.8 8의 이시라면 100평이 한 포고. 그 토양에는 뭘로 뿌립니까? 비료 손각 뿌리. 아니 아니요 비료 종류가. 비료 종류가 그 고구마 전용 비료도 있고 예. 원형 비료들이 있습니다. 그걸 쓰면 돼요. 아, 그 두 가지 다 괜찮습니다. 예, 괜찮아요. 거의 비료 농도가 거의 비슷할 거예요. 질소 함량이. 예. 예, 그래서 괜찮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구마에 필요한 이시량. 그러면 이시랑 이를 높여도 왜 괜찮다고 같이 이야기하냐면 약 두 배에 가까운 양이거든요. 그런데 이래 높을 때는 내가 종순을 굵은 걸 심고 안 시들게 해서 빨리 비료를 흡수하게 만들면 이 수치가 고구마를 바로 바뀌기 때문에 괜찮아요. 예, 예, 예. 그런데 이 수치가 비료가 많은데 어떤 그 사람들은 비료가 많아도 농사가 잘 됐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비료가 없어도 안 됐다 그러고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요 해석엔데라는 거죠. 시들면 안 된다. 종순이 굵어야 된다. 그리고 잎에 영향이 많아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그 이제 먼저 심은 줄이 네. 한 막 이렇게 한 50cm, 막 40cm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 파티클을 네. 한 40일 후에나 30일 후에 그 줄을 끊어다가 심으니까 고구마가 많이 열려요. 그러니까 그 잎이 안 시들고 말라서 잎의 아니요. 영양분이 그대로 내려가서 요 순이 통통해지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예, 예. 여기에서 키웠기 때문에 예, 예. 이거는 나빠져요. 종 먼저 심은 거 있는 고구마 나빠져요. 이거 안 달릴 수가 있죠. 고구마 크다가 망가져 버려요.
위에 걸 지상부로 잘라버리기 때문에 얘는 망가져요. 그런데 예. 요 수는 있잖아요. 예. 요 수는 통통하게 잘 뻗었잖아요. 예, 예. 요건 심으면 고구마 잘 달려요. 많이 달리더라고요. 당연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좋은 종순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굵고 마디가 좁잖아요. 고구마 많이 달려요. 예. 그 늦게 심은 다음에 우리가 종순을 일부 심어가지고, 영양을 주든 물을 주든 해가 그 종순에서 순을 키워가지고 심으면 많이 달려요. 그 순에서 나온 게 통통하잖아요. 예, 예, 예. 고구마가 일찍 심다고 많이 달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종순을 굵은 걸 심고 심었을 때 안 시들게 하고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할 때는 이게 저 텃밭 조그만한 집을 해갖고 고구마 종순 심어가지고 그 종순을 살리가 살을 딱 쪄가지고 연면시비하고 영양 줘갖고 그 순을 잘라가 심으면 고구마 잘 열죠. 왜 그래요? 굵거든. 굵고 잎도 촘촘히 많이 있고 딱 맞은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첫순보다 더 좋아요. 그렇게 많이 열리죠. 네. 그것 때문에 종순이 굵다. 그런데 요걸 우리가 심었던 걸 잘라서 써버리면 얘는 살이 빠지가 안 돼요. 그게 많이 없고. 예. 네. 아니요, 많이 없는 게 힘이 배겨버려요. 힘이 있고. 요거 힘 배겨요. 예. 요걸 잘라버리는 게 내는 영수 없잖아요. 예. 그럼 커가지고 고구마도 힘이 배겨버려요. 걔 잘라, 괜찮다고 잘라 쓰잖아요. 나쁜 거예요. 힘 바로 배겨요, 이거는. 똑같은 자리 있더라도. 요거는 잘라 썼고 안 잘라 쓴 거는 힙 안 되기요. 다르죠, 전혀. 저희가 2년 이제 올해 3년째 했는데 네. 2년 동안에는 그름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네. 뭐 연면실에 그름 하나도 안 하고 심었는데 네. 두 해 다 고구마가 잘고 밑이 없고 심이 많아요. 비료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원인이 종순이 가늘었다. 종순이 심고 나서 시들은 원인이 거의 대답수예요. 그 물은 막 계속 줬는데 물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첫 순은 안 심었다는 거예요. 네. 아까 여기 잘란 거는 여기 굵은 걸 심었으니까 첫 순보다 더 좋은 거니까 잘 달리죠. 네. 근데 우리가 사온 중순 가늘고 네. 네. 빈약했다. 그때는 뭐 뭐가 좋은지 몰라가지고 네. 살 빠졌어요. 그 힘이 그 생기는 거는 그 토양하고 뭐 연관이 있습니까? 무관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경험을 볼 때는 그 산 쪽에 그 자갈 흙하고 예. 그 또랑 쪽에 좀 진 쪽에 하고 고구마는 똑같은 품종인데도 먹어보면 산 쪽에 있는 거는 방고구마처럼 푸삭푸삭한데 심도 없고 약간 진 쪽에는 더 이 고구마도 크고 보기는 좋은데 실제로 먹으면 심이 있어요. 예, 그거는 왜 그런 거? 원인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심어놓고 살이 빠지가 원인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덩굴이 가늘면 고구마 개수가 작게 나오고 잎이 시들어버리면 거의 고구마 심이 배기는 원재로 가요. 이제 심이 안 배기게 하고 이제 많이 밑이 들게 영양분을 빨아 당길 수 있도록 이제 네. 사장님 지상구에 그 잎이 건강해야 된다. 그렇지 이제. 잎이 두꺼워요. 심을 때 그 종순도 굵고 잎이 두꺼운 거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네, 그거를 연면시비 해가지고 잎을 그 영양을 계속 보충해줘야만이 요 긴 뿌리가 나왔을 때 예. 고구마 맺히는 자리에 그렇죠. 에, 영양이 내려가서 그 여기 잔털, 잔뿌리가 발생할 자리를 갖다가 영양이 많이 내려가면 퇴화돼 버려 깨끗하게 없어져요. 근데 굵은 거 심으면 거의 이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저절로 돼요. 굵은 뿌리. 그 요거 잘라서 심을 때 위에 굵은 순 요거 잘라서 심을 때는 심도 안 되잖아요. 모자라는 부분에 네. 그거를 잘라갖고 작년에 심었더니 네. 이제 심이 안 되게 고구마 많이 열고 그렇더라고요. 예, 네. 그게 고구마 종순이 굵을 때는 이시가 1.5가도 하등에 문제가 없어요. 잘 연다는 거죠. 그런데 네. 고구마가 덩굴이 가는 걸 심었을 때는 0.8도 이시가 많아요. 안 되니까 입만 네. 자르고 덩굴만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연면 시비는 엄청 중요하다. 그리고 고구마 하면 거의 4월 30일 1일 2 3일간 이제 예. 그거를 이제 심고 우선 500평을 먼저 심어봤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이라도 근데 그 잎이 다 시들고 마르고 이래가지고 예. 근데 좀 죽은 거는 없이 살기는 살았는데 예. 이제 잎이 지금 이제 뭐 이제 부실하니까 예. 지금이라도 이제 심이 안 백힐 수 있도록 이제 사장님이 이제 네, 이런 네, 처방을 네. 받으려고 아 연면 시비만 해주면 요 연면 시비만 해주면 연면 시비에 의해서 바꿔주니까
그렇죠. 연면시비를 몇 번 해야 됩니까? 연면시비야? 예, 이제 한 4일 돼서 이제 저렇게. 예. 아니 그 연면시비는 그게 7일에 한 10일 간격을 해주세요. 몇 달 때까지? 요게 이제 덩굴이 이제 조금 나갈 때까지, 잘 클 때까지. 예. 그러면 두 종을 예. 다 덮을 예. 때까지.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해주면 그 다음에 한 뭐 7월 달 넘게 되면 이제 그린에서 칼라로 바꿔주면 됩니다. 아, 7월 달. 예. 그리고 덩굴이 무성해지면 또 칼라에 예. 칼라 60cc에 예. 설탕 120g에 염화가리 염화가리 덩굴이 무성해질 때 설탕 200g에 염화가리 이것도 200g 그 이거 농도가 상당히 세거든요. 이렇게 하면 한 마리에 그렇죠.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근데 이게 200g이면 물 500에 5kg가 들어요. 물 500에 설탕 5kg, 염화가리 5kg를 열라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하면 덩굴이 고구마 안 달린 건 이렇게 해도 색깔만 바뀌지 고구마가 열진 않아요. 그 전에 연면시비가 달아놔야 되는 거죠. 열리가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래도 비료가 많을 때는 이 방법을 쓰면 고구마 빨리 크죠. 이제 지금 21일인데 네. 이제 21일 됐는데 이제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면 네. 사장님 좀 네. 바뀐다고 해서 이 네. 방법을 쓰면 됩니다. 이거는 그 어려운 게 아니니까 예. 누구나 해도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 방법을 했을 때는 가을에 고구마가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아마 그 소비자 접견이 아주 좋아요. 아, 7월 달까지는 이제 그린 살포하고 그 이후에는 칼라로 바꿨을 겁니다. 8월 달부터는 예. 칼라로 바꾸고 예. 예. 그렇게 하면 뭐 충분하게 이게 이거는 너무 무성했을 때 하는 방법이고 예, 예. 그렇지 않으면 이게 칼라 60에 뭐 설탕 120g 정도 잎이 무성했을 때 예, 이거는 완전히 이제 강하게 처방하는 거죠. 극약 처방 예, 고구마도 맛있게 만들면서 순을 이제 고구마로 전환을 빨리 시키는 영양소를 생식 네, 생식 전환을 빨리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방법을 안 쓰고 칼라 60에 설탕 120g 염화가리 120g 정도 다르죠. 그 쓰는 방법 이건 너무 강했을 때는 이 방법 써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잎이 강했을 때는 그렇죠. 예, 설탕 200을 덩굴이 너무 무성해질 때는 이 방법 써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저거는 덩굴을 약간 영양분이 못 빨아들이게 약간 이제 차단하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고 빨리 뿌리를 내리보내. 아 예. 뿌리를 내려가면 고구마 못 보거든. 예예예. 빨리 내리보내. 아, 예. 회전율을 빨리 해가지고 고구마한테 보내. 내려가자마자 여기서 내려가면 고구마 들어가 버리거든. 예예. 여기 내려가 다시 들어가 이 감자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고 영양소 잎에서 내려가 덩굴 타고 내려가면 고구마 바로 들어가 버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 회전율을 빨리 뿌리면 고구마 빨리 가 버려. 그래서 이 방법 쓰죠. 올해 심은 정수리 좋은 거 잘 산다고 이래 했는데 보니까 이제 또 속이 안 좋은 것도 막 섞여서 들어있고 하니까 네. 반은 좋고 반은 안 좋고 막. 네, 그래서 그걸 사실은 확실히 갈리든지 안 되면 반을 버리거든요. 예, 네, 종순이 그 종순이 생산량에 엄청난 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산청에 강 네. 이산이 네. 그 이제 종순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내년 보면은 미리 예약을 해놨다가 네. 그 분한테 네. 이제 좀 종순을 이제 사서 하려고. 이제 그럼 좋습니다. 전화번호를. 그 유튜브에 이제 예. 그 전화번호를 올려놨더라고요. 예. 그 전화번호를 이제 적어놨어요. 내년에는 일찍이 가서 이제 미리 종순을 예약을 해놓고 거기서 이제 종순을 갖다 써야 되겠다. 예, 그쪽에 산청에 강의장 종순을 쓰면 예. 종순을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예. 고구마가 아주 많이 튼실하고 좋더라고요. 네, 예. 괜찮아. 그 방법 하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예. 고구마 안 어려워.
하는데 뭐 그냥 무슨 꽂아놔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고구마 그 꽂아요. 대동이 예. 그 우리가 그 저도 어릴 때 그 이 뭐 아버지하고 같이 그 뭐 조금씩 먹을 만큼은 뭐를 심는데 콩하고 참깨하고 고구마는 그름을 많이 하면은 열매가 안 달린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건 옛날 주먹구구는 건데 이제는 측정기를 측정해서 이 시장을 찾아가니까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 실제적으로 입만 무서워하고 안 달리더라고. 안 달린 거는 방금 이야기한 게 시들어서 안 달린다. 심을 때 예. 덩굴이 시들어서 안 달린다. 운빨이 안 좋았다는 거지. 운빨이 심을 때 덩굴이 굵은 걸 심으면 다 달릴 텐데 가는 걸 심어서 안 달린다. 지금 이제 대표님 강의를 이제 듣고 그때 그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는 그 군불 때는 방에 다라이가 나고 씨고 말해가지고 순이 이제 올라오면은 다리를 잘라가지고 뿌리를 잡뿌리 내리가지고 심었는데 그때 그 사카리하고 그 막걸리 담은 그 누룩 찌꺼기 있잖아요. 그거를 물에 불어가지고 물을 주더라고. 그 원인이 지금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엠 같은 거. 예. 이엠. 대본님 강의하는 거하고 똑같아. 예. 이엠 같은 거. 저기 이제 그런 게 지금 전화할게요. 지금은 그 옛날 방식으로는 이제 이엠 주는 정도 미생물 누룩 뭐 나중에 그 전해라. 그게 한다면 그거는 지금 현실에는 이엠하고 같은 거. 그래. 그 나중에 그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그 지금 EM 샀고 뭐 그 저 예, 예. 미생물 농법 샀는 게 옛날에는 그 막걸리 그 찌꺼기에다가 그 저 물 부어 가지고 사카리를 넣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물도 주고 그 이제 발레리대로 조금만 그러게 물을 조금 부어 갖고 이제 지퍼로가 이 고구마를 이제 묶어 가 한다 벌써 그렇다 당근하면서도 또 막걸리를 거다 붙더라고. 그렇죠. 막걸리 찌꺼기, 누룩 찌꺼기, 이거 우러난다, 이것도. 그래서 지금 강의 들으면 설탕하고 뭐, 이야기하니까, 그 논리인가 싶었어. 그 미생물을 그 발생시기가, 그때 한 거, 이제, 그게 우리 그 선조들은 그렇게 사용한 건데, 그게 이제는, 그때는 워낙 영양소가 없으니까 그랬지만, 요즘은, 워낙 그 영양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비료가 더 빨라요. 좋은 그때는 제품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뭐 하우스도 없었고 하우스도 네. 있고 이제 이런 자재가 좋으니까 비료량을 측정해서 써야 되지. 그냥 뭐 주먹구구로 대놓고 하는 건 아니죠. 이제는 과학 있는. 그렇죠. 이제 농사가 과학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물리적인 방법과 이동하는 방법에서 과학 영역이 되지. 그런 이제 옛날식으로 그 뭐 언제 하인 좋더라.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 비닐을 씌우라 했는데 그 투명 비닐을 씌우게 되는 거 아닙니까? 검정 비닐을 씌워도 괜찮아요. 검정 비닐을 씌워도 종순이 그 잎이 노래 되고 안 그래 됩니까? 아 그거는 그 위에 흰 걸 씌워야 돼요. 고구마? 네, 흰 걸 고구마나 감자나 배색된 거 가운데 투명 가운데 딱 흰 거 투명 되는 거 배색된 거 그거 하시고 투명 비닐이가 좀 위에 햇빛이 약간 이렇게 빼야 한번 정도는 폭에 흰기 있는 비닐로 그렇죠. 그렇게 하면 고구마 얼마든지 많이 달리니까 요런 영상들은 유튜브에 많이 있으니까 보고 익히면 돼요. 고구마 심고 옆면 시비를 이제 예. 4일째 될 때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심을 때 침질해가 심으면 침질해가 심으면 한번 옆면 시비가 된다는 거죠. 예. 그걸 몰라가지고 이제 내년에는 그래 꽂아가지고 하면 된다는 거죠. 그 수익률이 고구마가 나십니까? 자색 감자가 나십니까? 아, 감자 한번 캐내고 고구마 심어야 돼. 감자 캐내고 고구마 심어도 이모작이 되네요. 그렇죠. 근데 저 4일째 되는 때부터 이제 7일달까지 계속 일주일에서 10일 사이에 예, 이제 7일달까지 힘이 강해가지고 고구마가 그 어릴 때 시들어가 늦된 것도 그치. 순이 새로 자라면서 새뿌리가 나오고 고구마 심 안 되게 해요. 그때도 여기 힘이 강해져버리고 어중간하게 되어버리면 잎뿌리가 계속 커버리거든요. 그런데 옆면심에 해주면 요거에 자라는 게 요 새뿌리가 나오면서 그렇죠. 또 바뀌어요. 예. 그게 가능하다는 그걸 이제
작년에 그 산청의 강회장이 그걸 개들했거든. 신백인 고구마가 뭐 몇천 평에서 한 톨도 안 나와. 거기까지는 막 감히로 이제 동영상에서 들었는데 그 연면실이 비료 살포 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오늘 그 이제 그 뭐 저기 종묘사 거기를 가면은 네. 오늘 사장님 만날 거라고는 뭐 상상도 못하고 어디로 뭐 이렇게 많이 가셨을 거다 생각하고 거기에 누군가 있으면은 아 지금 어떤 처방이라도 이래 받아가지고 뭘 좀 사올 수 있을까 네. 그냥 그 생각으로 막연히 왔는데 사모님이 사장님 계신다는 거다 제가 오늘 운이 있다 네. 골드 그린 골드 컬러 각각 네. 큰 거 한 개씩 가져가면 네. 그거만 해도 그거를 충분히. 오늘 좀 네. 주세요 네. 충분히 저기 파종은 그 재단 늦게 하면 언제까지 그 고구마를 파종을 합니까? 7월 중순까지 심어도 돼 7월 중순까지